만져버려요. 긴 정말 한적하다. 햇살은 새그면부터 참 다행이야. 오늘 같은 날 내 맘대로. 아니 근데 왜 뭘 봤어요? 그거 해당화요. 해당화 열매. 어머. 그 여름에 열기는 해당화 열매는 비타민 C가 풍부하고 각종 성인병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데요. 오, 하지만 열매에 털이 생겼네. 있다고 하니 씨와 털을 꼭 제거하고 드세요. 북한에서 간식 삼아 먹었어요. 해당화가 많이 달리거든요. 아 그렇구나. 어떤 맛일까? 맛있어. 윤희가 장난감에 시간이 엄청. 씹을 때 과즙이 이렇게 톡톡 튀어져 나와요. 체리 맛하고 좀 닮았어요. 해당화 이거 먹는 기라야. 네, 씨 빼드릴게요. 뭐를 뭐 왜 먹는 겨? 아, 저희들은 빼고 있어요. 저희는 북한에서 와갖고. 아, 저는 빼고 있어. 북한에서 왔어요. 예? 그러다 얼굴 뚫어지겠어요. 열매 맛이 어때요? 맛있다. 씨 안 빼면 그 털이. 맛있는데요? 아, 정말요? 아, 처음 먹어봤죠? 처음 먹어봤어요. 처음이죠? 네. 조선에 태어나서 처음이지. 신선들이 놀고 간 자리에 억수로 유명한 섬이라고 알고 있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아니 모르면 어떡해요. 알려주고 가셔야지. 어느새 도착한 망주봉. 우와. 근데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의 북녀들 용감하게 네? 나서 보는데 등산도 없어요? 어머머 아가씨들이 겁도 없이 어우 나보다 낫다. 이거 타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이, 높다! 와 다쳐요. 성큼성큼 아, 산을 그래. 오르는 은혜 정말 대단해요. 근데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경사가 점점 정상은 가까워 오고 두 사람 힘을 내는데 이거구나! 신선이 논일다 간 섬 선유도.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선유도는 망주봉을 비롯한 사연이 있는 여러 바위산과 전설을 품은 섬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한국의 아름다운 1% 섬입니다. 힘들게 올라가면 하네요. 선유도의 명물 명사 십리. 십리나 펼쳐진 고운 모래 속엔 각종 해산물들이 숨어 있는데요. 얘들아, 뭘 그렇게 찾고 있어? 어라, 여긴 뭘 뿌린다?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이때! 아니, 이게 뭐야? 뭐가 잡힌 거예요? 얘들아, 얼른 꺼내봐. 어우, 정말 궁금하다. 잡았다. 기분이 어때요? 네, 기분 아주 좋아요. 아, 니들이 바로 그 유명한 맛조개구나. 북녀들도 시도해보는데 이 소금 뿌리면 나온대요. 섬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했는데 안 나오네. 한 번 더 톡톡 뿌리고 그렇죠, 이제 나와. 어, 깜짝이야, 잡았다. 아, 너무 신기하다. 잡았다. 그렇게 좋네. 잡았다. 오, 맞네요. 야, 네 진짜 재간이다. 재간둥이다. 우와, 잘 잡는다. 결과야. 이거 이제 구워 먹으면 돼요. 많이 잡았네. 열심히 잡은 북녀들 이제 놀아라. 발을 간지리는 부드러운 모래, 상쾌한 바람과 눈부신 파도가 마음을 가득 채워주는데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동안 마음을 무겁게 했던 근심과 걱정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순간입니다. 아, 저게 제가 좀 같이 가서 놀아야 될 것 같아요. 수양도 하고 제가 조개잡이 체험도 하고 그리고 또 조개를 자기가 잡은 것만큼 또 먹을 수 있잖아요. 저희만의 진짜 그런 알콩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좋아요. 어느새 선유도에 밤이 찾아왔는데요. 배고파요. 이거 어떻게 해 먹어요? 아, 이거 숯불에 구워서 먹죠. 사장님을 따라 숯을 피우러 가는 북녀들. 위에도 이렇게 넣고 달궈진 숯통에 숯을 더 넣고 이렇게 철판까지 얹어 낮에 잡은 싱싱한 맛조개를 하나 둘 올려주는데요. 정말 대나무가 쩍 하고 달라지듯 세로로 벌어지는 맛조개들. 어우, 정말 신기하게 생겼다. 야.